처음에는 과연 이럴까?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광고만 보고 숨을 놔버리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확신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디자이너 양성교육 과정 1기 홍예린입니다. 예전에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까봐 아예 애초에 하질 않았던 저였어요. 재밌고 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응용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보람이 있네. 여기에 다니는 보람이 있네. 나도 지인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아 나도 이제 인정을 받는 시기가 됐구나, 이제 시작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해보니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